정신없는 데서 그냥 2만원 능성어 키로에 2만원이요 키로에 2만원 예, 돼지 수산 그 다음에 이거 참돔은 얼마예요? 참돔은 얼마짜리야? 13,000원 그 다음에 농어는? 13,000원 지금 여기 지금이 5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한 6시 반까지 몇 시까지 오면 돼요? 한 7시까지는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라이브 잠깐 여기서 켜는 거니까 이거 보시고 와도 돼요. 이거 능성어 능성어 통영 양식 2만원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돼지수산이에요. B6C64에 있는 돼지수산 여기 지금 43,000원 43,000원? 이게 얼마짜리인데 키로에? 43,000원 여기 돼지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옆집에 신일이고 오늘 민어가 굉장히 싸게 나갔다고 그래요. 가격이 어제 뭐 똥값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 배랑 마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예 안녕하세요. 오늘 민어 어떻게 나가요? 민어 25,000원 민어 활민어 예, 어제에 비하면 엄청 지금 싸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오복에 옮겨가지고 숭어 아직은 일찍 나오시면 되는데 여기 민어들 이렇게 있네. 여기 오복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바로 여기 신일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저 돼지 찍어발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방열 작업 광어가 싸게 파는 거는 여기 10,000원짜리까지 있었어요. 아마 중국 양식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길입니다. 한길 지금은 벌써 좀 있으면 이제 끝나가요. 자연산 농어 얼마인데 오늘 16,000원 자연산 농어 여 라이브 좀 있으면 끝나니까 여기 일찍 오셔야 돼요. 16,000원 12,000원 6,000원이잖아요 예. 16,000원 예. 요새 자연산 농어 전농어 저런 거 좋을 때요. 여기는 벌써 뭐 다 맞춰가는 것 같아요. 여기 한길이에요. 비식스 사이에 있는 한길 그냥 라이브 잠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여기 참돔하고 이렇게 다 지금은 다 붙어 있어요. 먼저는 저 이따가 이쪽에는 그 신일이고 예 요거 보고 나오실 분 그냥 잠깐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도 여기 돼지 여기가 가장 막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여기는 찍어바리도 많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여기 손님들도 많이 나오네요. 오늘 토요일이라 손님도 많아요. 그래도 지금 뭐 좀 지나면은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평일에는 6시까지는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여 돼지예요. 네, 돼지는 바로 여기 수조에 좋은 것들 많을 게 민물장은 얼마예요? 11만원? 12만원. 여 민물장 엄청 크네. 아, 자연산. 자연산 민물장어. 근데 민물장어가 왜 바다에 들어가 있냐 이러면 되는데 바닷물입니다. 문자로 좀 해주세요. 바쁜데 미안한데. 예, 네, 여기 엄청 좋네요. 예, 사이즈가 엄청 예, 자연산. 라이브예요? 예, 네, 라이브예요. 지금 라이브 잠깐 보여드릴게. 돌리는 거예요. 라이브. 이건 오래 안 하고 잠깐 하려고 그냥 여기서 얘기. 예. 12만원? 사장님 내가 한 5,000원 깎아줘요. 5,000원 깎아주는데 난 안 사갈 거고 여기 나와서 사시라고. 가만있어 이거 물 야, 엄청 엄청 큰데 이거? 목포꺼. 예, 목포꺼예요? 엄청 높아. 이거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민물장어는 원래 자연산. 장인이 자연산이죠. 굉장히 좋아요. 이거가 가만있어 봐라. 이게 여기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 원래 바다에 왔다 갔다 합니다. 민물장어가.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에 담가지는 겁니다. 민물장어가 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민물장어인데 어떻게 바닷물에 있냐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 보여주신다고 여기 사장님이 돼지 사장님이 굳이 이걸 억지로 이거 나중에 튀어나가면 어쩌시려고 민물장어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다. 와 이거 몇 담아 정도 돼요 이거 보통? 700 담아면 굉장히 굵은 겁니다. 아 1kg 넘는 거 이게 12만원 지금 키로에 12만원 아, 저 12만원짜리, 그냥 한 마리, 큰 거. 아이, 그만 쏟아, 나중에 태어나가면 어쩌시려고. 이거 봐. 제발, 태어나가죠. 나 도망가. 도망가. 빨리 담아, 여기 안고, 그만 해도 돼요.
민물장은 여 보여준다고 이거 해놓고 어 자꾸 태어나가 민물장어요 지금 민물장어 12만원짜리 기료에 12만원짜리 민물장어 어 빨리빨리 왜 보여준다고 꺼내가지고 아 넣어야 돼 예. 민물장어 지금 보여준다고 꺼냈다가 사장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야, 목포 쪽에서 올라온 거랍니다. 민물장어, 어우. 야, 안 들어가. 고생하신다, 고생하셨어. 원래. 예. 이게 가을에 나오는 건데. 예. 요즘에 수온이 차가지고. 아, 그래서 얘가. 차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아이고. 1kg 한 2,300 나오겠네. 1kg 2,300. 키로에 12만원짜리, 여 돼지. 와, 진짜 좋다, 저런 거. 저런 거 하나 갖다 주세요. 민물장어. 1kg 한 2,300 나갈 거라 그러네요. 와, 진짜 안 들어가네. 왜 이리 안 들어가? 요거는 뭐 달아보면 되는 거니까 무게는 뭐 그래. 와 진짜 안 들어가네. 아이고 이제 들어가네요. 예. 민물장 여기 돼지 수산에 여기는 항상 오시면 B6 C6 사이에 있는 그럼 나 지금 여기 자리비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능성어 국산 이거 통영 국산이에요 2만원 예 어 사장님 능성어 예 능성어 좋죠 요 국산 양식이래 나오고 2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옛날에는 굉장히 고급 어종이에요 저 고급 어종 예 이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제 제 얘기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싸게 파는 거라고 말씀하셔야죠. 아, 싸게 판다고 하면 내가 상인편 된다고 또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줄과자미. 줄과자미. 제철에 살이 많아요. 예, 어우. 2만원씩. 예, 두껍네. 2만원. 예, 줄과자미. 어? 줄과자미 이게 2만원에? 아, 줄과자미. 정확한 명칭이. 예. 문치과자미. 문치과자미. 그렇죠. 그렇죠. 예, 정확한 명칭이 예. 문치과자미. 예. 줄과자미 비싼 거잖아. 요 다음에 가자미도 좋네요. 이제 도다리라고 하는 게 도다리 일반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농어 자연산. 그다음에 자연산 농어. 예. 한 5kg짜리. 5kg짜리? 23,000원. 23,000원. 이것도 가격 많이 좋아졌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에 예. 사실은 지금 내수가 안 좋아가지고. 아, 내수가 안 좋아서. 가격이 좀 떨어진 영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지금 여기 돼지 수산 사장님 목소리예요. 여기 그다음에 돼지 수산 따로 또 뭐 유튜브 창도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은. 아, 요 매일 나가요 여기도 그러시니까 요 찾으시면 됩니다. 감성돔, 예. 자연산. 이제 한 마리 남았어요. 이건 얼마예요, 감성돔? 2kg짜리. 2kg짜리? 3만 원 하는데 이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예. 그다음에 3만, 여기 평상시 3만 원 나가 자연산. 3만 원. 저 가리비 일본 가리비 저건 얼마예요? 일본 가리비는 잠깐 내 담당이 아니라 괜찮아요. 아버지, 네, 나중에 물어볼게요. 아직 홍가리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홍가리비는 아직 제철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몇 마리? 아, 여기, 이 사장님하고 말씀 나눴어요, 돼지 수산. 지금 몇 분 지났지? 야, 8분 이래 지났네요. 어, 민물장어 보여주신, 드린다고 제가 많이 그거 했습니다. 어차게 벌써 지금이 5시 45분인데, 6시 넘어, 7시 지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또, 라이브 보고 오실 분들은 좀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뒤에 여기 신일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복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민어가 오늘 굉장히 가격이 좋아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쌌는데 어제가 중복이었죠 아, 오늘 갑자기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이렇게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요 시세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라이브인데, 이제, 끝 시간 다 돼갔어요. 제가 너무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라이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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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 여기 이제 이사 온 데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오복인데요. 여기, 여기 오셔서 손님들, 하나하나 구경하시게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 여기 예, 요 오복상이에요 오복 바로 옆에는 한길이고 또 저 뒤쪽에는 여기서 지금 내가 찍는 뒤쪽에는 신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또 가격별이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보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 여기 오복입니다. 예, 민어.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같이 좁으니까 이렇게 다 해주시네,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데 오시는 분들, 무게 같은 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무게 속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무게 바로 넣으면은 저 제로점 잡아가지고 저렇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예. 네. 바로 뭐 돌았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뭐 돌았으면은 뒤는 여기 돼지. 2만원짜리 능성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로에 대한 얘기. 여기가, 아, 저기, 가리비 물어본 분이 혹시 있었는데, 가리비는 여기 어제는 14,000원이 됐었는데, 키로에. 지금 여기 바쁘시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이 11분 지나서 제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부! 아부, 쏘리, 가리비 얼마야? 가리비 이거 얼마야? 13,000원이요. 13,000원이면 가격, 요즘 가격 굉장히 좋네요, 가격.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 우럭 쪽이에요, 이거? 이게 35,000원? 요건 얼마야? 요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2만원이요, 말이에요. 요거는 말이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말이에 대한 거. 예, 말이에 대한 겁니다. 예, 한번 이런 데 끝낼 때가 돼가지고, 그냥 요 자체로 보여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돼지 능성어, 그래도 색깔은 참돔이 보기 좋네요.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